안녕하십니까, 최현우입니다. 오늘은 회식 또는 회식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희도 오늘 6시에 회식을 합니다. 팀 저녁에 6시에 회식을 해요, 저녁에. 그리고 오전에는 11시에 많은 형님과 같이 또 식사를 해요. 근데 오전 11시 식사를 조금만 할 거예요. 그리고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회식을 할 거예요. 회식할 때 많이 먹을 건데 오늘 제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겁니다. 그래서 회식할 일 있으면 회식하기 전에 타이트하게 드시고, 만약에 그렇게 잘 못하고 갑자기 회식을 했다고 치면, 회식 끝나고 나서 공복 상태를 16시간에서 20시간 유지한다면 결코 살이 찌지 않을 거예요.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추천합니다.